그룹 소녀시대의 태연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28일 테나시아 취재 결과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가 소녀시대의 태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연은 2019년 대형 기획부동산 그룹으로부터 경기 하남시에 땅을 1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태연 측이 매입한 땅은 군사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지정된 산약, 산림보전법상 보전산지로 묶인 상태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땅을 4억 원에 매입한 뒤 석 달 만에 태연 측에 11억 원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경찰은 이 기획 부동산 그룹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잘게 쪼갠 뒤 미공개 개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속여 3천여 명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체는 20년 전통의 TV 광고도 하면서 의심을 피해왔고 KBS 공채 출신 유명 개그맨을 영업사원으로 내세워 부유층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그룹 계열사 4곳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테나시아의 아티스트 자산 관련 부분이라 회사가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